검색 순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막 몇만 회, 몇십만 회까지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가를 위해서 들어온다기보다 패티쉬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 수업은 재미없지 않을까요? 인문학이니까 이게 거의 박사과정 수준의 그 경전을 갖다 놓고 생활로 푸는 거라 와닿지 않는데 이러면은 책을 좀 보시면은 이게 와닿으실 수 있고요. 와닿는데 이런 분들은 저책안 봤는데요. 이래도 삶에 대한 그만큼의 텐션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삶에 실천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잘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레깅스 라인에 팬티 라인이 보이면 안 되지. 예쁘게 티팬티를 입어야지. 이러고 항문을 조이면 그 티팬티가 항문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 항문의 근육 자체가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마 아 내가 이래서 항문이 부풀어 오르는구나 금방 아실 텐데 그래서 무지는 죄악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좀더 섬세하게 찾아봤는데 그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막 주변에 그거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댄저러스예요. 단 거죠? 댄저러스예요. 그래서 악업을 짓게 되고 그 구업의 악업은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수행과 연결된 건요. 그래서 그 수백 권의 수천 권의 경전을 다 읽고도 그리고 내가 직접 수행을 해보고도 경전 그대로요.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연의 섬유로 헐렁하게 순환이 잘 되게 소통되게 입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러고 반달을 한다거나 무드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 내가 라인 때문에 하면서 레깅스 안쪽에 티팬티를 입는다거나 이제 여기 횡경막 있는 데가 이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횡경막 있는 데를 누르고 읊조이면서 숨을 쉬면서 요가 동작을 하면 어깨 목 뒤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하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뼈가 이상증이 비틀어지기도 하고 근막에 이상증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요가할 때 보면은 소통이 잘 되는 천연의 섬유로 입어라 하는 게 그냥 핵심 포인트고요. 이거는 제 방송이나 책이나 비디오나 어디에도 그래서 강조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스타일은 고기를 많이 먹고 그들은 이미 숨을 쉬기가 깊기가 좀 어려운 문화죠. 뭐 탄산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요. 음식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몸을 돕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환경에 맞춰서 아, 지금은 내가 그렇게 맞춰야 돼 이러면 그렇게 조여서라도 뭔가 바로 세우고 시기가 지나면 그거를 좀 헐렁하게 입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요. 레깅스를 위해서 티팬티를 입고 항문 괄약근을 조이면 이게 근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문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아마 피부과나 병원을 이비인후과 같은 데를 찾아가도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원인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근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고전의 그대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외적인 것만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몸에 여기저기 이상증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이상증은 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그리고 조금 더 섬세하게 찾아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보시고 찾으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어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길래 왜? 너무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요. 이건 아슈람 선생님이 전해주신 지식이기도 해요. 아마 티팬티를 입는 분들이 가끔 계실 거다. 그러면 항문 괄약근이 잘 조여지면 더 문제가 심각할 거다. 그게 스치면서 불긋불긋하게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는 혹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게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런 분이 계실까요? 라고 생각은 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실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혹시나 의상을 제대로 요가에 소통이 잘 되게 하고 계신지를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저런 뭐 문제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때는 고전에서 답을 좀 찾아보시고요. 해부학 생리학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자료가 바뀌니까요. 제가 공부할 때는 내폐색은 이상근, 상쌍지근, 하쌍지근, 골반 기저근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이 해부학 쪽에 전혀 없었어요. 또는 기재가 아예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도 해부학책 10권 정도를 기본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이 근육이 포인트가 잡혀 있지만 여기에는 이름조차 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그 그린 것이 숨어져 있어서 마치 그 근육이 없는 것처럼 한 해부학도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 책도 한 권을 보고 봤다. 내가 볼땐 그거 없었는데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워져요. 엄청나게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을 보시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잡은 내용이요. 공상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는 융의 정신 분석학 중에서 이제 아유, 팔을 드는데 뻐근하긴 하네요. 그 융의 정신 분석학 중에서 요거를 좀 발췌를 했어요. 공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엄격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경향. 요한줄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바로 공상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정직함이 부족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아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게 부족해요. 아까 그래서 그 항문 괄약근 조이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칠애 가벼운 태도로 진짜 어려움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칠애 가벼운 태도로 막 웃으면서 아, 나는 괜찮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자살하는 우리는 사이좋아요. 이러다 갑자기 이혼하는 이런 연예인들 많이 보죠. 이게 바로 거칠애 가벼운 태도로 진짜 어려움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뭐 개그맨 같은 경우에 그 전날 같은 경우도 막 웃고 이러다가 어머니와 같이 이제 뭐 자살을 한다거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열고 봐야 되는데 덮어놓으면 썩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공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소한 것을 중대한 문제로 과장한다. 이제 이게 정직성이 부족하고요. 엄격한 형식을 직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긁어보기 위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떠보듯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시기 질투하지 않아? 너 내가 이 사람하고 사이 좋아?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좀 가져 이러면서 그 앞에서 일부러 전화한다거나 그 앞에서 일부러 친한 척 한다거나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떠나요. 바보죠, 바보. 그래서 이게 이제 공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직성이 부족한 거죠. 나 요즘에 예를 들면 이래야죠. 아, 내가 말한 게좀 불편했나? 당신하고 거리감이 있는데, 내가 뭐 실수했나요? 제가 잘못 찾아서 미안한데, 좀그 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정직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아주 사소한 거칠애로, 가벼운 거칠애로 어려운 걸 그냥 넘기면서, 웃으면서, 나 지금 다른 사람하고는 문제 없어. 너하고 내가 문제 있는 건 너의 문제야. 이거를 들으라는 듯이. 그래서 들으라는 듯이 하는 건, 그거는 아주 밑바닥의 삶이고요. 노숙자보다도 못한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떠보듯이 얘기하는 거 있죠. 문자로도 떠보듯이 얘기하고, 아, 내가 이렇게 존중하는 듯 했는데, 아니야, 당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바보죠. 그거는 노숙자보다 못한 삶에 더 못한 삶에 못한 삶. 그러니까 영혼이 메마른 삶. 그러면 아무리 종교를 믿고 아무리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해도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하는, 변함없이 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요. 공상과 같은 상황으로 보지 말고 아주 직시해서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아니면 흘리듯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건드리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한다거나 이때는 잘했다가 저 때는 이렇게 한다거나 이중적인 성격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외로워지니까 사소한 것을 중대한 문제를 과장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을 돕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줄줄줄줄줄줄 새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질리고 지겹고 힘들고 그녀, 그를 떠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문제 핵심을 계속 찾지 못하니까 그 악순환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상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오만하게 한다거나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공부를 해보지 않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수행을 해보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그처럼 될 거야. 나나 그나 다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냥 꿈꾸듯이 나는 이렇게 존중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의 삶이야.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상황이 그게 아니야.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변 상황 때문이야. 공상으로 삶을 막 이렇게 부풀리는 분들이 있죠. 정치인 중에 많죠.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하는지 모르고 대권에 나가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비웃는데 그렇게 비웃을 수 없는 게 나의 삶에도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공상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정직하지 못한다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안쪽까지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거를 보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아 이거 내가 정말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 하고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갑자기 전화해서 정혜야 미안해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직급이에요. 지는 박사 위에요. 근데 이제 일요일날 이제 칸트 공부하면서. 한 선생님이 개인적인 이제 공부가 필요하니까 이제 제가 막 말씀을 드리니까 아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막 동생하고 카톡을 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막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높은 단계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공상이 아니죠.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정직한 거고요. 그리고 거칠애가 없죠. 그냥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러고 그냥 쿵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훅 발전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공상과 망상과 나락 같은 삶에서 정말 영혼의 노숙자보다 더 노숙자 같은 거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시해서 바라본다는 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상을 버리고 나를 직시한다는 건 아주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신적인 존재인 줄 알았더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아, 저한 번도 내가 신같이 행동한 적이 없는데요. 맨날 부족하다 그러고 난 숫자 계산도 못 한다 그러고 왼쪽 오른쪽도 모르고 그러다 가끔 자괴감을 느끼면 기억하시죠? 제가 박사입니다. 저 그룹 두 개예요. 물론 하나 논문은 안 썼으니까 하나 반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날 고백하는데 내가 언제 신적으로 존재를 했냐? 꿈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맛있는 거에 거의 미친 듯이 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조금 고요해지면서 워워 이렇게 하지만 맛있는 거 정말 좋아한다고. 그리고 저는 잘생긴 사람 보면 좋아하고 예쁜 여자 보면 예쁘고 잘생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저게 예쁘다고요? 뭐 날씬하고 키 크고 뭐 얼굴 각이 잘 맞고 이거는 저는 예쁘다고 생각 안 해요. 남들이 보는 기준과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예쁜 거예요. 더없이 아름답죠. 미스 코리아라는 거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좋아요. 뇌가 아름다운 사람, 심장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 욕망이거든요. 모두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공상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밀어내거나 떠보거나 이렇게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분이 가끔 일어나는 적은 없는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널뛰게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괴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는 내가 공상으로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자, 케이크에 있던 그 아름다운 왕관을 여기에 씌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쓰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가 그거 써봤으면 좋겠어. 엄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내가 볼 때 너는 항상 5살이다. 그래서 제가 엄마 앞에서 오늘 아침에는 이거를 쓰고 아침밥을 준비를 해드리려고요. 책을 읽으려면 숙여야 되니까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예쁘죠? 주신 분의 마음이 아름다우세요. 자, 그러면 수다니파타의 하긴 우다야의 질문에 대한 경을 오늘은 2분 집중 명상을 좀 빼고 그 옷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라 시간이 지나가서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절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시고요. 선정에 들어 욕망을 떠나 앉아계신님께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번뇌를 여인님께 모든 현상의 궁극에 도달한 님께 묻고자 왔습니다. 무명을 부수는 궁극의 알매에 의한 해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다야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과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의 불만, 이 두 가지를 버리고 그리고 해탈을 없애고 회한을 품지 마십시오. 평정과 새김으로 청정을 확보하고 가르침에 대한 탐구가 앞서가면 이것이 무명을 부수는 궁극의 알매에 의한 해탈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세상은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끊어버린다면 열반이 있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환희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빨간 줄 100개. 예, 환희. 아까 제가 먹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환희죠? 거기에 속박되어 있어요. 사유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래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열반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 저 먹는 것에 대한 걸 끊어야지 열반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새김을 확립하고 유행하면 의식이 소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스승께 묻고자 저는 온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저는 듣고자 합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느낌에 환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김을 확립하여 유행하는 자에게 의식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환희에 들뜨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려고도 하지 말고 욕망과 감정과 감각을 만족시키려고도 하지 않을 때 그때 환희에 들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등을 쭉 펴시고요. 턱을 당기시고요. 그래서 막대기도 날씨에 맞춰서 소리가 달라요. 막대기에 따라서. 그래서 하려고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